사람들은 소원을 해야지 먹은 거는 통화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난초를 볼 때마다, 예, 베란다에서 볼 때마다 정말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난초를 돈으로 따지면 안 돼요. 나 얼마 주고 샀는데 그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거 가격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자, 보세요. 생무제예요. 자, 흔히 말하는 풀떼기입니다. 풀떼기. 풀떼기에서 이렇게 터진 겁니다. 우리 난초 이마서로입니다. 모든 것은 풀떼기로, 풀떼기에서 터져요. 풀떼기. 풀잎에서. 풀잎에서 터집니다. 풀떼기에서. 천정이 어디서 터진지 아시죠? 3번 호에서, 호에서 터져, 호에서 터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마서로입니다. 생 무지 아닙니까? 그래서 풀떼기 무시하지 마라. 그게 얘기입니다. 이게. 예, 3번 중트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더 탄력 받아요. 여기서 또, 내년에 여기서 옆에 나오는데 또 생무지로 나올지도 몰라요. 아가씨도 생무지로 나온다니까요. 자, 풀떼기 무시하지 맙시다, 여러분. 난초는 이맛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 돈을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그만큼 값어치로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난초 사랑입니다.